자, 머슬민족이 지민스를 꺾으면서 1승으로 앞서가는데요. 네네. 오늘은요 이분을 좀 빨리 내보냅니다. 어? 빨리 내보내. 원래 늦게 나오시는 분이에요? 예예. 예. 어. 늦게 나오는 분인데. 어. 늦게 나오는 분인데. 어. 왜냐면 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 빨리 내보냅니다. 네. 왜냐면 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 빨리 나상도. 자. 자. 흥을 주체할 수 없는 남자입니다. 예. 성적은 꼴찌 클럽. 하지만 흥은 1등의 남자. 흥바람 나상도. 나상도. 이게 왜 이렇게 나와? 뭐야, 다냄벼! 용필이 형 나오세요. 나는 왜 갑자기 안 나와? 아니에요. 김용필 아니에요. 자, 오늘. 아니에요. 김용필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자, 오늘 이 복장과 잘 어울리는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승사자 때려잡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저승사자 때려잡는 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아, 너무 세다. 지게를 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 뭔가 잔뜩 짐을 지고 나온 아주 무거워 보이는 등에 한가득 멋짐을 지고 있는 분입니다. 진해성. 자, 미술로 쪽에 머슴. 예, 네. 진해성 나옵니다. 야, 정말. 아, 두 분 너무 티네. 예,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신분이 좀 달라. 신분이 달라, 지금. 흑과 백입니다. 아, 예, 둘 다 너무 세다, 의상이. 이 두 분, 여러분, 신기한 일입니다. 첫 대결입니다. 어, 그래요? 두 사람이 이번이 첫 대결이에요. 야. 1년이 넘었는데. 와. 서로가 서로에게 한마디씩 네. 하시겠습니다. 사실 또 상도 형님과는 또 호영, 호재하는 사이인데. 제가 가면 상도 형님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긴다 생각 안 하고 사실 또 제가 동생이지만은 네. 꼴찌 클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야? 꼴찌 클럽 말이야 그게. 저는 꼴찌 클럽이라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네. 여기서 혜성이 잡고 영웅 한번 내보겠습니다. 영웅 한번 돼보겠다. 거의 뭐 독립운동하는 그런 마음인데 지금 상도는. 근데 손해볼 게 없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지더라도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대한민국을 지키셨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이 자리를 격파를 그만하세요. 그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격파를 그만해요. 왜 그래? 나도 똑같아.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 오늘은. 좋습니다. 자, 심사숙고했습니다. 네. 예, 정말 예 여러 노래 가운데 오늘 이 무대에 맞는 노래 선곡했습니다. 진해성 씨. 제가 준비한 곡은 이에리수 선생님의 항성예터라는 노래인데요. 항성예터. 이 노래가 사실 나라를 잃은 아픔을 태어에 빗댄 가사 때문에 한때 금지곡으로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자리에서 또 그때의 마음을 그때의 아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도 씨. 예. 선곡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걸 부를까 저걸 부를까?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어떤 노래입니까? 오늘 특집이 대한독립 만세잖아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집을 떠나셨던 투사분들을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 박성훈 군의 사공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아, 우리 성훈 군의 노래. 사공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나상도 씨부터 예. 시작합니다. 나상도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성훈아, 기운 한번 주라. 딴 팀이지만. 형 팀으로 가세요. 왜 우리 팀에 와서 그래요? 점수 안 나오면 네 책임. 예? 주지마. 점수 안 나오면 네 책임. 예? 몇 점 받기를 원했어? 90점의 길을 줬습니다. 예! 예! 역시 90점의 길을 줬대. 나상도가 부릅니다. 사공 음악 주세요. 파이팅. 건넌 마을 그네기 아니냐. 오늘 목소리 왜 이렇게 좋지? 혼자서 어딜 가느냐. 나이 연륜이 있구나.
꽃침에 담긴 꿈을 알 것 같구나. 더는 묻지 않으마. 허야디야 허야디야 노를 쳐라. 이 강을 건너야 한다. 홀로 계신 아버지 떠늘기 전에 언젠가 돌아오거라. 나 처음 보는 모습인데? 잘한데? 노래를 안 몰랐어. 처음에 오디션 할게요. 허야디야 허야디야 허기야디야 허기야디야 이 강을 건너야 한다. 제노봇 아침에 아이요 추운 날에 어딜 갑니까? 따님이 손주를 낳았다더니 그 몸으로 돌보러 갑니까? 뉴스 입고 사공을 부르니까 마음이 되게 절절하게 와. 허야디야 허야디야 노를 쳐라. 이 얘기를 하고 건너야 한다.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손주 얼굴 눈에다 가득 담고서 허리를 쭉 펴고서 허야디야 허야디야 노를 쳐라. 이 강을 백 점수는 백. 점수는 됐다. 아, 됐어. 98. 자, 오늘 최고 득점. 와! 야! 너무 잘. 괜찮았어. 자, 오늘 최고 득점. 98. 자, 네. 오늘 최고 점수입니다.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98. 네. 그래서 자, 나상도 98, 진혜성 몇 점일까요? 진혜성이 부릅니다. 황성예터, 음악 주세요. 때는 바야흐로 1928년 나라 잃은 민족의 가슴에 뜨거운 혼을 심은 우리들의 노래 황성예터를 불러보자. 와, 타이밍 딱 맞아. 우와.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버리 말아요 지노라. 아 가엾다 이 내 몸은 기무어 찾으려고 꿈의 거리를 헤매어 있노라. 지더라도 대한민국을 지키셨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예.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피리러 세상이 해부한 것이 말하여 짓노라. 아 외로운 전하근에 홀로 이 잠 못 이루어 그 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나는 가리로다 끝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곳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정처가 없이도 아, 안 없는 이 신사를 가슴 속 깊이 안고 이 몸은 흘러서 가노니 이토야 차리거라. 진해선 지불이었습니다. 황성예토 황성예토 점수하기는 와, 예! 점수하기는 와, 예! 90점 와, 예! 90점 와, 예! 너무 잘했는데 아 예상 바뀐데요. 아 예 괜찮아요. 나상도가 이겼습니다. 나상도가 이전에 그 어떤 DNA 러버 후보에게서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고 아련한 냄새. 내가 냄새를 훔쳐오겠어. 7번 7번이었어 뭐지? 진정하지 한소진.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뿐이니까. 그럼 다음 관문은 뭔데요? 바람길을 발현시키는 풍기문화발 유전자는 절대 안 돼. 향기 나는 유전자님, 그게 없길 바랍니다.